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숨은 맛집을 찾고 있는 대한민국 숨은 맛집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일전에 여러분들이 저희 영상을 봤겠지만 꽈고리 센터라고 거제도에 굉장히 또 유명한 업체를 제가 그때 다녀봤는데 그 옆에 바로 목강구이라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동일한 업체라고 제가 그때 또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이제 오리를 먹고 또 저녁에는 이 목강구이 와가지고 이 고기가 너무 또 끌리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아침에 이제 식사하고 저녁에는 또 혼자 와가지고 사장님한테 또 부탁 좀 했어요. 왜냐면 이제 오리도 찍었는데 옆에 어차피 한 업체거든요. 그래서 네이버에도 목강구이 앤 꽈고리 센터라고 이제 검색을 하셔야만 이 두 업체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목강구이라고 검색하셔도 나오고 꽈고리라고 검색하셔도 나오는데 이 동일한 업체예요. 한 건물인데 반반 나눠가지고 한 군데는 목강구이, 한 군데는 꽈고리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 업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참 분위기가 약간 여기는 목욕탕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영상에서 봤다시피 진짜 여기 보시는 이런 타일이라든지 이런 벽이라든지 이런 게 싹 다 약간 이게 또 드럼통이야. 여러분들 이 판이 약간 드럼통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게도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10년 여러분들 우리 이 장인이거든요. 이 거제도 아주동에 정말로 많은 업체들이 들어왔다 나왔다 했지만 목강구이랑 까고리 센터는 그 10년을 뭐 버텼다고 말하기 싫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단골 손님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거제도에 오시면 오리가 먹고 싶은 분들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까고리로 가시고 요 고기 여기는 약간 소고기입니다, 여러분들. 안껌이랑 안창갈비 그냥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왜냐면 품질이 여러분들 요 안껌이 비주얼 장난 아니죠? 요거는 요 안창갈비 요건 소고기입니다, 여러분들. 요 소고기. 그 다음에 소고기 또 드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우리 돼지 한돈이죠, 여러분들. 요게 갈매기살, 여러분들. 특수부위입니다. 그러니까 특수부위 전문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특수부위 전문점. 근데 여기서 또 메리트가 뭐냐, 내가 안 구워도 돼. 직접 다 구워주십니다, 여러분들. 그 점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고기 못 굽는 분들 좀 많거든요. 은근 웬만한 진짜 많더라고. 그런데 여자친구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여기도 이제 여러분들 단체 가능하거든요, 여러분들. 회식, 외식 뭐 이런 거 있으시면 꼭 예약 문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말이 많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말 많은 것도 싫어한다고 맨날 댓글 다는데 바로 한번 구워보겠습니다, 사장님. 네. 역시 이게 난 너무 좋더라, 여러분들. 이게 참 저는 당연히 제가 구울 줄 알았거든. 근데 또 이렇게 구워주시니까 일단 껌살 먼저 한번 구워드려볼게요. 네. 와, 너무 미쳤다. 와우. 아니 질이 달라. 아까 여러분들 역시 소고기다 보니까 굉장히 빨리 익습니다. 자, 토시살. 진짜 여러분들 이거 진짜 특수부위입니다. 약간 진짜 미디움 정도로 이제 진짜 잘 구워주십니다. 완전 스냅이 장난 아니야. 그냥 딱 본연에만 느껴볼게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찍고 일단 먹어볼게요. 와. 와. 우와. 질긴 게 0.1%도 없어요. 그냥 입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녹아버립니다. 소금에 살짝 찍어서. 우와. 너무 맛있어. 미쳤어, 그냥. 와, 요거 직접 개발하신 요 갈비 소스라고 하시거든요. 약간 소고기가 많이 먹으면 좀 느끼하고 질리잖아요. 그럴 때 요 매콤한 소스
와, 맛있다 이것도. 아, 여러분들. 아, 진짜 왔으면 좋겠어, 이제. 아, 거제도에 이런 집 없어. 여기는 진짜 없어요. 와사비 하나, 와사비 살짝 올려서 여기에 밑에 살짝 갈비 소스 딱 얹고 바로 요 상태로. 그리고 일반 된장찌개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제가 요 쓰지 된장이 있더라고요. 4,000원인데. 그래서 주문해 봤어요, 여러분들. 자, 맛볼게요. 아우, 다르다. 진하다. 어우, 된장이. 어우. 어우. 여러분들, 식사. 그 다음 술안주. 와, 그냥 미친 곳이야. 와, 토시타 진짜 맛있다. 와, 이거 진짜 강추. 여러분들, 진짜 강추. 부모님 모시고, 아니면 그냥 조금 여자친구랑 좀 특별한 날. 근데 솔직히 여기는 그냥 요즘 삼겹살도 여러분들 막 13,000원, 14,000원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별 차이 안 나. 한껌이. 이 가게 또 시그니처죠. 갓김치. 이 매콤 소스도 진짜 맛있어. 여러분들, 통갈매기살. 다른 데랑 좀 다르죠, 여러분들, 갈매기살이. 특수부위라서 진짜 금방 익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통갈매기살. 아까는 이제 토시살, 여러분들. 근데 이 집 고기 자체가 너무 맛있어. 이것도 기대가 돼. 자, 갈매기살 갑니다. 와, 진짜 고기 맛집이네. 쫀득쫀득. 갈매기살이 굉장히 쫀득쫀득합니다. 요이 빨간 소스 있죠? 이게 진짜 미쳤어. 사람 미치게. 와. 고기 자체가 참숯을 써서 굉장히 잘 구워가지고 이 부가적으로 나오는 이런 소스라든지 요소 갓김치. 거제도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 어, 매력있다. 아, 여러분들 진짜 와봐요. 와. 쌈 싸서. 와사비 하나 딱 찍어서. 여러분들, 요거는 안창 갈비살 양념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오늘의 하이라이트. 항상 저는 이제 양념이 안 돼 있는 거를 먹고 맨 마지막에는 양념이 돼 있는 걸 꼭 먹어봐야 돼요.
안창 갈비살 양념입니다, 여러분들. 특제 소스 직접 개발하신 양념을 또 뭐 했겠죠? 먹어볼게요. 와. 야, 여기 미쳤다. 와. 그냥 여러분들 존맛탱. 그냥 입에서 없어져요. 육즙을 꽉 잡고 있어가지고 씹을 때마다 육즙이 팍팍팍 나오고, 그리고 소고기 특성상 질리거나 물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도 안 물려 여기는. 장담할게요. 여자친구 데리고 오시잖아요. 사랑받습니다. 장담할게요. 뭐 이런 데를 어디서 찾았어? 막 진짜로 분명하다. 와, 너무 맛있다. 인간적으로. 약간 그런 데 있잖아. 나만 알고 싶은 숨은 맛집. 막 친구한테도 알려주기 싫고. 진짜 정말로 막 여자친구만 데리고 와가지고, 야, 여기 맛봐봐. 여기 진짜 맛있는 데 있다. 진짜 막 자랑하고 싶은 그런 식당들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딱 그래. 목강구이엔 빡오리 센터입니다, 여러분들. 고기가 끌린다. 목강구이. 아, 오늘은 오리 아니면 닭, 이런 볶음탕이 끌린다. 국물이 먹고 싶다. 까구리 센터. 여러분들, 두 가지를 같이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차로는 여기서 목강구이에서 식사 개념으로 고기 드신 다음에 2차로 또 까구리 센터 가셔가지고 또 뭐 볶음탕이라, 닭볶음탕이라든지 아니면 닭, 오리 볶음을 시켜서 또 2차로 또 술안주 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좀 진정성 있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목강구이 전국에 딱 거제도 아주동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때 말씀드린 까구리 센터도 그렇지만 이 목강구이 자체도 우리 사장님께서 10년 동안 장사한 그런 곳입니다. 단 한 군데도 체인점을 내준 곳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 그냥 와서 한번 드셔보십시오. 아마 나 이거 하나 차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나도 여러분들, 내가 저 돈만 있었으면 부산에 가서 하나 차리고 싶다. 그 정도야, 여러분들. 이거 어딜 가나 이거 먹힙니다. 근데 장담할게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우리 영상 봐봐봐. 제가 얼마나 많은 음식을 먹어봤겠습니까? 거기 그 지역의 유명한 뭐 갈비, 하여튼 뭐 엄청 많이 먹어보잖아. 바베큐 거대갈비부터 시작해서 뭐 숯불, 오만 걸 다 먹어봤는데, 와, 이거는 여러분들 가성비 갑, 맛도 갑, 갑. 그래서 제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오셔가지고 잡사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들은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실 겁니다. 와, 이거 하나 차려야 되겠다. 꼭 유튜브 보고 왔다고 얘기해 주세요. 아마 우리 사장님께서 좀 더 잘해 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와, 맛있다. 진짜 맛있다. 그리고 이 쓰지 된장. 와, 이거를 4,000원에 팔아? 와, 말 잘지. 여기는 그냥, 제가 정말로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로 감사하게 먹고 가겠습니다. 이런 집이야. 단점을 하나도 찾을 수 없어. 제가 항상 이 촬영을 할 때, 요런 게 뭔가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요런 게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멘트를 살짝 하잖아요. 전혀 없어. 전혀. 진짜 1도. 여러분들 진짜 속냄샘 치고 한번 와보세요. 이거 거제도 거의 명물입니다, 명물. 와, 저도 왜 이제야 이 거제도에 이런 가게가 있다라는 걸. 그러니까 이게 몰라서 그래, 여러분들이. 맨날 검색해서 가서 그래. 여러분들, 직접 먹어보는 사람 얘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이렇게 여러분들 때문에 이렇게 숨은 맛집 찾아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진짜 오늘은 좀 특별히 여러분들 거제도 아주동에 정말로 10년 동안 한 자리에서만 장사를 한 대표님의 가게를 와봤는데요. 기말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점 있고 오세요. 맛없으면 댓글 남기십시오. 제가
그대로 환불해 드릴게요. 진짜 여러분들도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드셔보시고 혹시라도 와, 나 이거 하나 차리고 싶다 하시면 우리 사장님께서 정말로 정성스럽게 1부터 10까지 그냥 다 알려줄 겁니다.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그런 과정들을, 아무것도 모르셔도 돼. 아무것도 몰라도 되니까 그냥 오셔가지고 맘만 보시고 저희가 하나 하고 싶습니다 그러신 분들은 진짜로 그냥 편하게 오십시오, 여러분들. 하지만 여러분들 뭐 그냥 대충 뭐 장사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열정이 있는 사람, 열정이 있는 사람을 또 우리 사장님께서는 이 목감 고기가 정말 커졌으면 좋겠어. 난 전국에 이 거제도밖에 없잖아. 꽈구리 센터도 그렇지만 진짜 전국에 이 하나쯤은 하나씩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왜냐면 제 영상을 보시고 진짜로 뭐 서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 멀어서 뭐 당연히 거제도 놀러 때 드시면 되지만 그 지역에도 하나쯤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거 진짜 여러분들 없어, 그 어디에도. 아무쪼록 여러분들 때문에 이렇게 숨은 맛집 찾아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다른 숨은 맛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